오져버렸죠? 안녕하세요, 꿈사탕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초지연, 초고속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5G 상용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10 5G 모델도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갤럭시 S10 5G를 구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5G 요금제를 가입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10 5G 모델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지 말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함께 조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갤럭시 S10 5G 모델은 이전 리뷰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5G를 지원한다는 것 외에 스펙면에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S10 플러스보다 더욱 큰 6.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이렇게 한 손에 쥐면 성인 남성이 쥐었을 때도 꽤 큰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요거 딱 떨어뜨리기 좋은 사이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후면에 3D 뎁스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실시간 거리 측정과 같은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도 있어요. 8GB 램의 저장 공간은 256GB와 512GB 모델로 각각 두 종이 출시가 되지만 모두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5G 환경에서는 대용량 파일이라든지 뭐 데이터 전송이 훨씬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특성을 고려할 때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 점이 또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후면에는 3D 뎁스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실시간 거리 측정과 같은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됐습니다. 이 외에도 갤럭시 S10, S10 플러스와 같이 5G 모델에도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그리고 다른 디바이스와 배터리를 공유할 수 있는 무선 배터리 공유, 그리고 흔들림을 최소화해주는 영상 촬영 모드인 슈퍼 스테디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은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갤럭시 S10 5G 모델을 구매하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하실지 그걸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제품이 만약 5G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난 이 제품을 구매할 건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6.7인치의 이 대화면 디스플레이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3D 뎁스 카메라가 전후면에 탑재가 되면서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기능이라든지 뭐 부피 측정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는데도 좀 크게 장점으로 나한테는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5G 지원과 무관하게 이 제품을 구매하셔도 뭐 괜찮겠죠. 반면에 나는 초고속 초지연의 그 5G 데이터, 그 5G 네트워크망을 이용하고 싶은 목적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5G 커버리지 안에 내 활동 범위가 들어와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5G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커버리지 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주소만 입력하면, 그리고 지도상에서 어느 지역에 5G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집은 성남시 분당구인데 여기는 아직 5G가 다 보급화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직 여기도 5G가 안 터지면 우선 지방은 또 말할 건 없겠죠. 저희 집은 아마 한 8월 정도나 돼야 이쪽에 좀 5G 네트워크가 깔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5G 요금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이나 뭐 관공서, 대학병원, 그리고 뭐 백화점과 같은 그런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5G 네트워크망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당연한 얘기라서 뭐 요거를 칭찬해주기는 좀 그래요. 그냥 빨리빨리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서비스 시작해놓고서 지금 아직도 서울과 수도권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커버리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뭐 우리 집, 내가 활동하는 지역, 뭐 학교, 뭐 회사 이런 부분이 커버리지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 5G 요금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10 5G 모델은 5G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화면은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3D 뎁스 카메라가 분명히 매력이 있긴 하지만 이 금액도 더 주고 난 5G도 사용 못하면서 굳이 이 카메라 때문에 이거 사고 싶지는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리뷰해도 되나? 네, 뭐 물론 이거는 소비자들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10 5G 모델로 촬영한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LG전자의 첫 번째 5G 스마트폰인 요 LG V50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